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이제 겨우 5G 시작인데 6G 개발 경쟁 돌입. 한중미일 기술 확보 경쟁. 중국은 국가 사령탑 꾸려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제 겨우 5G 시작인데 6G 개발 경쟁 돌입. 한중미일 기술 확보 경쟁, 중국은 국가 사령탑 꾸려입니다. 이 배경으로는 빨라지는 통신 기술 전쟁이 되겠습니다. 먼저 6G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니까 6G에 대해서 조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속도는 100Gbps. 이게 5G 20Gbps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5배나. 그리고 최대 전송 속도는 1Tbps로 이게 5G의 50배나 되는 전송 속도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느끼는 체감 속도는 1Gbps. 이게 5G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10배나 느린 전송 속도가 지금 느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0Mbps가 사용자 체감 속도가 지금 되겠습니다. 5G에서. 그래서 사용 주파수를 보면 테라헤르츠 대역 무선 통신. 이게 100GHz 이상 매우 높은 커리어 주파수를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5G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는 두 가지. 먼저는 3.5GHz, 그리고 두 번째는 28GHz. 지금 28GHz는 지금 개발 중이고 이것에 대한 기기가 지금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올려드렸으니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6G에 상용하는 지금 예상하는 목표는 2030년. 그런데 이게 나오는 속도는 점점 빨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개발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따라서 먼저 선점하는 회사가 먼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6G에 상용하는 이것보다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을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5G 기술 성능 및 6G 성능 목표 비교입니다. 이 항목을 보면 초성능, 초대역, 초공간, 초정밀, 초지능, 초현실의 이 6가지 항목으로 지금 나누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6G가 5G보다 훨씬 더 빠른 것입니다. 특히 성능이 높기 때문에 대역 주파수가 훨씬 더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공간도 더 넓게 커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정밀하고, 그리고 지능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현실 감각이 이 초현실 같은 경우는 5G 같은 경우는 3D 미디어, 말하자면 3차원 지금 현상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는 오감인지까지 6G가 기술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언급드렸던 테라헤르츠파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략 0.1에서 10테라헤르츠. 여기서 1테라헤르츠란 1012기가헤르츠의 진동수를 갖는 전자기파인데 말하자면 100기가헤르츠부터 시작해서 10테라헤르츠까지 이 전자기파의 구간을 테라헤르츠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기가헤르츠 미만을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5G인데 이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테라헤르츠파를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6G가 되겠습니다. 현재 테라헤르츠 무선통신에 응용될 것으로 6G가 기대가 됨으로써 주파수 대역은 공기 중 습기에 의해 전파 손실이 작은 120GHz에서 300GHz 대역이 지금 주로 연구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자기파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좋긴 하지만 커버리지도 생각하고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지금 5G 같은 경우는 3.5GHz와 28GHz를 이 대역을 구간을 정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테라헤르츠, 6G 같은 경우는 120과 300이 대역을 중심으로 지금 주로 연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5G에서 6G로 상용화될 경우 바뀌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에 의하면 스마트폰은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말은 그렇지만 스마트폰이 주요 기기이기 때문에 그때 만약 스마트폰이 필요 없냐 있느냐 그 문제는 미래의 문제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핀란드 오울루 대학의 아리푸트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5G 시대의 스마트폰의 역할이 지금 축소가 되었다면 6G는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되면 스마트폰 같은 기기는 필요 없고 소통의 차원 역시 실제로 만나는 것 같은 수준으로 진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표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있죠. 회사가 있죠. 구글. 우리가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면 그 구글에서 어떤 공간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 공간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어느 곳에 가서든지 그 데이터를 다시 뽑아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그 연동 그리고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잘볼수 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박종관 SK텔레콤 5GX 랩스장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6G 시대에는 주력 단말기가 글라스 등 다른 장치로 변화할 것이다. 모든 것에 연결되는 만물 인터넷, IoE 시대가 되면 각각의 컴퓨팅 창이 인공지능화돼서 소통하며 자율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최적 판단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그 어떤 물체에서도 이게 그 칩이 들어가서 그 물체가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사람에게 대접받고 이런 기능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결코 좋은 일이냐라고 생각하면 인간이 살아가기에는 정말 편한 시대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미래에 사람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무서운 일이다 라고 보는 게 저희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6G에 대해서 지금 더 들어가 보면 오감을 통합하는 기술을 사용 아 6G에 대해서 더 들어가 보면 오감을 사용하는 기술 사용입니다. 미국의 전기전자학회 에밀리오 켈버니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6G 세대가 되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통신은 사라지고 홀로그래픽과 사람의 오감을 통합하는 기술을 통해서 먼 거리에 있으면서도 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소통을 할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VR이 눈앞에 있고, 그리고 그 AR 같은 그런 기기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내 앞에서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를 할수 있고, 어떤 기기를 갖고 몸에 부착을 하고 이게 움직이게 되면 그 사람이 부를 때뭐 전화를 통해서도 이게 홀로그램처럼 내 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해서 내 눈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는데, 이러면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 비밀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비밀의 공간, 내가 숨을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유가 억압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원 영상이 실시간 전송이 가능해지며 미각이나 촉각 같은 감각 정보도 될수 있기 때문에 6G가 더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G를 사용한 넓어진 커버리지인데요. 큰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 커버리지가 넓어질 뿐만 아니라 고도도 높아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속 1000km 이동체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며 기지국을 건설할 수 없었던 바다나 도서 상간 등 통신의 사각지대에서도 통신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G를 사용한 인간 두뇌 수준의 빠른 계산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계성은 확실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만큼 이게 한계가 있죠. 그러나 이게 인공지능까지 넘어가 버리면 이게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게 될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이들이 계산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고 숙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뉴욕대 이동통신 연구팀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국제 전기전자공학회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6G 기술의 핵심은 인간 두뇌 수준의 인공지능을 지원하는 것이다. 방대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36년까지 인간 두뇌 수준의 계산력을 가진 스마트폰을 $1,000에 구입할 수 있는데, 6G가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금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테라헤르츠 주파수는 인간이 인식하는 원격 이동통신을 위한
실시간 계산을 제공하는 첫 번째 대역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지금 말하고 있죠. 지금 일본의 소니, NTT, 미국의 인텔 등이 6G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세개 회사는 내년 봄까지 미국의 6G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을 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목표는 차세대 통신에 적합한 첨단 반도체를 개발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목표의 하나에 한번 충전으로 1년 동안 쓸수 있는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것도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과기부는 범정부 6G 연구를 공식화를 했는데요. 중국 신문망이 6월 6일자 그 신문에서 발표를 했는데, 중국 과학기술부는 6세대 이동통신기술 연구개발에 정식으로 착수를 했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공업정보화부, 중국과학원, 자연과학기금연구회 등과 3일 베이징에서 6G 기술개발 연구개발 업무 착수회를 개최를 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과기부에서 범정부 6G 연구 공식화를 했던 것에 대해서 우위를 한번 보겠는데요. 중국 정부는 공업정보화부 등에서 2018년부터 6G 연구를 추진해 왔죠. 그리고 이번 공표를 통해서 범정부 차원의 고심점이 마련된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2018년도부터 화웨이와 더불어 이게 연구가 되어 가고 있었는데, 이게 드디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여기에 힘을 쏟겠다 라고 보시면 아주 정확하겠습니다. 그리고 6G 기술 연구 개발 업무 착수회도 있었는데요. 국가 6G 기술 연구 개발 추진 업무팀과 전문가팀이 각각 출범을 해서 국가적인 6G 기술 연구 개발이 정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전문가팀은 대학, 연구원, 기업 등총 37명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로 6G 기술 전략에 대한 제안과 기술 논의를 통해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로 자문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대표적인 기업은 화웨이, 그리고 ZTE, 이런 기업들이 국가 중심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6G 기술 발표도 하고 있는데, 일본의 도코모 엔티티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100Gbps 무선 전송을 성공을 2018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 조금 많이 늦었어요. 그리고 중국의 테라헤르츠 센터는 340GHz 대역에서 성수신 시제품을 개발을 해서 50m 통신에 성공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했는데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6G 최초 상용화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7월 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8년 6G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2021년부터 연구개발 예산 9,700억 원을 투입해 6G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시한 6G 6대 성능 비전이 있는데요. 초성능, 초대역, 초공간, 초정밀, 초지능, 초현실 등 최대 전송 속도는 1Tbps, 체감 속도는 1Gbps, 서비스 고도는 지상 10km까지, 그리고 시속 1000km까지 지원을 하고,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네트워크를 구현할 방침이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0GHz 이상 초고주파 대역을 지원하는 국산 무선 RF 부품을 개발, 부품의 국산화를 통해서 통신 자립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내 업체들은 지금 국가 정책보다 더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 리서치에 차세대 통신 연구센터를 신설을 했고, 6G 연구팀을 비롯해서 선행 솔루션 팀과 표준 연구팀 등을 구성, 그리고 6G 시대에 대응한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고, LG전자와 같은 경우는 올해 초 카이스트와 손을 잡고 6G 연구센터를 계속 5G를 넘어서 6G 원천 기술을 개발, 차세대 이동통신의 주도권을 잡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같은 경우는 올 6월 달에 삼성전자와 5G 고도화와 6G 진화 기술 공동 연구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까지 했습니다. 6G 기술 요구 사항을 발굴하고 주요 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신사업 모델도 지금 구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잘 되고, 그리고 KT와 같은 경우는 올해 5월 달에 서울대 뉴미디어 통신 공동 연구소와 6G 통신 공동 연구를 했고, 그리고 자율주행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서 6G 개발 방향 및 표준화를 공동 연구하는 등 차세대 통신기술 역량을 확보한다라는 지금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ETRI, 여기가 제일 중요한 기관인데요. 핀란드 오울루 대학과 6G 이동 통신 관련 기술 협력 및 공동 연구를 위한 협약을 체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오울루 대학이 되게 유명한 대학인데요. 여기에 기술을 가지고 같이 기술 협력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게 ETRI입니다. 테라헤드 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초고속 무선 백홀 시스템을 개발에 착수하고 200GHz 대역에서 통신 가능한 기술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테라헤르츠 주파수로는 100GHz 무선 통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 6G 개발에. 6G는 아직 개념도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갈 길이 멀고 해결하기 위한 문제도 산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헤르츠 대역은 주파수 도달 범위가 매우 짧기 때문에 깔아야 하는 기지국도 5G보다 훨씬 많습니다. 말하자면 그 고주파 대역이기 때문에 극초 단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극초 단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주파수가 전달하는 곳은 짧다. 그래서 백홀 시스템을 더욱더 개발을 해야 되고 이것을 더욱더 유용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저비용 구축 기술 개발이 절실한 상태였는데 이 저비용 구축 개발이 가장 유용한 게 백홀 시스템입니다. 이 백홀 시스템이 뭐냐면 중간에 가장 중요한 시스템을 하나 박아놓고 그 시스템을 그 기지국이 선로망이 다 깔리는 게 아니라 기지국을 세워서 거기에 전파가 발송이 되면 그 전파가 발송이 된 것에 대해서 그 지역을 다 커버를 한다라는 거죠. 이 기술이 더욱더 발전해서 그 6G 개발이 더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혜수 ASAT 상무는 저궤도 군집위성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무님은 한 로켓에 수십 개의 위성을 탑재하는 만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6G 시대의 승부는 저궤도 위성에서 판가름 날수 있다라는 판단 안에 기술을 개발 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5 시대가 도래했어요. 28GHz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8GHz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도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6G 개발까지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기술 개발이 2028년까지 한국은 제1의 선두주자로 나설 것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전에 기술 개발을 했던 나라들의 기술 정보력이기 때문에 이게 따라갈 수는 있어도 선도 기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커버리지는 좀 짧지만 더욱더 선명한 그런 주파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역을 잘 선정하고 이 대역이 한국의 표준 대역만 아니라 세계적인 표준 대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성공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료도 받을 수 있고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받아서 세계 속의 한국 그리고 세계에 어떤 기술도 능가하는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